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설날 2023년이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은 다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크메르 구독자분들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이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된 이유, 만다가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돌아왔죠. 챕터 1이라는 이제 음악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게 업로드가 되었는데 반응이 역시나 뜨겁습니다. 오랜만에 반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아요. 사실 반다는 연말이나 연초에 음원을 하나씩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요번에도 새로운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실 연말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간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뉴스들을 보면 뭐 반다가 음원 유출에 대한 사고 같은 것도 겪었고 뭔가 여러가지 부침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반다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핫한 랩스타 에게 또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음원 유출 사고가 있죠. 또 이런 일들이 좀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좀 왕왕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라는 것도 아티스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인데 그게 약속된 날짜에 공개되지 않는 이전에 누군가가 흘려버린 음원이 좀 이게 아티스트한테는 치명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출의 영향도 있고. 제가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바빴어요. 휴식을 이렇게 잘 취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 곡에 대해서. 그냥 지금 제가 이 촬영하는 걸로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다의 챕터 1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anda에 대한 기대치는 항상 높아요. 워낙 양질의 음악을 잘 갖고 왔고 크메르 힙합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챕터를 우리한테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생일도 껴있군요. 아, 맞아요. 반다의 또 그 투어 라이프가 계속되고 있었죠. 굉장히 반다는 투어 라이프도 지금 성공적으로 제가 진행됐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캄보디아 지금 넘버원 최고의 랩스타이기 때문에. 야, 스컬트 투어. 야, 생각해보면은 반다의 2022년은 정말 숨가빴던 것 같아요. 반다가 뭐 콘서트 앨범 작업 외에도 뭐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작업도 계속되고 있었고 특히 태국과의 이제 본격적인 교류가 또 시작되기도 했고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 그런 소회들이 가사에 있죠? 너무 바빠서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에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분 37초까지 들으면서 느낀 점은 반다의 음악은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교해졌어요. 세련미도 있고 숙련됨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에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소속사인 그 바람이와의 관계도 정말 괜찮은가 봐요.
끈끈한 관계가 느껴지는 게 가사에 이렇게 뭔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샤라웃을 하는 것도 보면은 이거 진짜 보기 좋은 일이에요. 사실 이 아티스트와 회사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사례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만다가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하니까 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약간 로컬 바이브가 있는 사운드로 바뀌어가죠? 약간 락적인 느낌이 좀 더해졌네요. 사실 만다한테는 또 락이라는 음악도 어떻게 보면은 세컨드 장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역시나 반다의 음악은 평범하게 가는 게 없어. 이번에도 반다의 전매 특허인 여러 가지의 리듬과 사운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한 곡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운드가 다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정상이 있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역시나. 오, 또 한 번 바뀌었어. 절지 클럽도 들어갔어요. 막 락으로 갔다가 힙합으로 갔다가 절지 클럽으로 갔다가 야. 요즘 뭐 너무나 핫한 장르가 절지 클럽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다도 못 참죠. 근데 그 절지 클럽의 리듬도 잘 들어보면 크메르 로컬 바이브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리듬과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 이상하지가 않아. 강한 자신감이 느껴져 오는 곡이에요. 투어 라이프와 또 성공적인 앨범 발매 이런 것들이 좀 반다를 자신감을 크게 갖게 만드는 곡이었던 것 같아. 그걸 또 곡으로 잘 표현을 했고. 살짝 특별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특별함이 또 있었다. 지금 뭐 리듬 전개하는 방식만 변칙적인 게 지금 뭐 몇 번이 나온지를 모르겠어. 한 4번 5번 나온 것 같은데 절지 클럽까지 이어졌다는 거. 크메르 절지 클럽이겠네요. 반다는 또 이렇게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국의 음악 상황을 잘 아는 구독자가 예전에 저한테 반다의 어떤 등장 하나가 약간 한국에서의 서태지의 존재감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도 동의를 하면서도 카니에처럼 음악의 혁신성을 가져왔다는 것에 저는 좀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어요. 크메르 힙합을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접하면서 크메르 로컬 힙합 시장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고 있자면 반다가 하는 음악은 굉장히 새로운 걸 가지고 오고 그거를 가장 먼저 캄보디아에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이오니어적인 성격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게 어떤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래퍼들이 자극을 받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는데 역시나 반다는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옵니다. 이제 반다라는 래퍼 자체의 음악에 있어서의 어떤 키워드는 혁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반다의 음악에서 혁신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크메르 힙합에서는 그 다른 래퍼가 가지 않는 길을 반다는 걷고 있고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역사가 된다는 거 멋있습니다. 멋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